여러분,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은 선물 같은 오늘이랑 빵집에서요, 옛날 햄버거랑, 소금빵을 사왔어요. 빵 두 개. 2,500원, 2,300원, 4,800원. 이렇게 구매했고요. 소금빵은 다 아는 맛인데, 직접 만들어 온 것도 먹어보고, 산 것도 먹어봤거든요. 그거보다는 그때 그 시절 옛날 햄버거.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먹고 싶었어가지고 맨날 남만 사줬어서 남자친구만 사주고 말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따로 있는데 요즘 CU에서 1+1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음컵을 갖고 왔는데요. 얼음이 거의 녹았어. 바닥이 좀 더럽죠?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치워놓을게요. 흉할 수 있으니까. 리치스 제로인데 청포도 뭔가 샤인머스켓이었나? 아, 샤인머스켓 제로 맞다고? 제 체리 스트로베리 맛 요거 두 개를 가져와서 이제 리뷰를 해보려 합니다.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요. 일단 얼음이 녹아서 이렇게 물이 남았잖아요? 마셔버리고 체리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체리 맛, 근데 사실 그 샤인머스켓 맛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제로 특유의 맛이 날지 안 날지. 전 제로 특유의 맛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먹다 보면 난 중독되는 맛이더라고. 한번 궁금해가지고 사왔으니까 먹어봅시다. 아, 반손 따기 힘들어. 입으로 갔다. 이빨 다 나가야지. 강림 오면서 약간 흔들려서 쏟지 않을까 했는데 잠깐 저기 집 딴 데 사무실 갔다 와가지고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다행히 쏟아지진 않았는데 그만큼 탄산이 많이 올라가. 소리 봐. 와, 색깔 진한 거 봐. 뭔가 몸에 안 좋은 느낌의 색깔? 근데 되게 예쁜 색깔이야. 색소가 진한 색깔. 체리 느낌 막 나. 제가 옛날에 체리코크 엄청 좋아했는데 과연 이것도 이거 그런 맛이 날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빵 먹기 전에 음료부터 먹어둬야 음료의 제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 맛있다. 제로 특유의 맛은 나는데 확실히 제로의 왜 되지? 진한 맛이 부족한 느낌은 좀 덜해요. 초반에는 진하게 그 탄산이 올라왔다가 뒤끝맛이 약간 제로 맛의 깔끔한 맛? 근데 제로 맛 좋아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맛도 맛있어요. 역시 웰치스다. 근데 그 캔에 든 웰치스 느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 그건 포도 맛이잖아요. 얘는 체리맛 그대로 나와요. 전 맛있어. 나는 괜찮다. 10점 만점에 5.8점? 전 후하게 준 거예요. 또 옛날 햄버거도 한번 먹어볼게요. 뭐가 들었을까? 배고파. 아무것도 안 먹었어. 남친이 김치볶음만 해줘. 난 아무것도 안 먹었어. 이런 거라도 먹어야 돼. 옛날 햄버거 먹는 거를 일단 참깨? 빵에 참깨가 있고요. 그쵸? 참깨? 그다음에 고기랑 머스타드, 양배추가 끝이네. 엄청 간단하네요. 오이도 있고, 오이 싫어하는 사람 취향이겠는데? 먹어볼게요. 근데 약간 눌렸어. 근데 내가 눌려서 약간 작아진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돈이 아까운 느낌의 비주얼인데. 근데 맛은 있어 보인다. 잠시만요. 뭐가 묻어가지고. 됐다. 빨리 먹어보자. 먹을만해요. 그냥 빵 맛에 말 그대로 오이 맛, 머스타드 맛, 다음에 얇은 패티인데 햄패티라 해야 되나 이거를? 햄버거 집에서 먹는 그런 패티 맛은 안 난다 확실히. 그냥 유기농 맛? 애들이 먹기 좋은 맛. 오이 싫어해도 머스타드 섞였으니까 약간 먹을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오이 맛이 진하긴 하다. 오이 싫어하는 사람은 못 먹겠는데요. 소스 맛에 묻히면 먹을 수 있고 그래도 싫어한다 그럼 안 드시는 걸 추천. 맛은 있어. 편의점에서 파는 딱 그런 패티 맛. 그리고 양배추도 편의점 햄버거 맛. 그냥 편의점 햄버거 사먹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빵이 건강하니까 건강한 맛을 먹기에는 괜찮다. 그럼 저 이거 다 먹고 이제 소금빵이랑 샤인머스켓도 리뷰하러 올게요.
맛있다. 생각보다 빨리 먹을 줄 알았는데 좀 남았어. 그리고 이번엔 소고기빵. 하루종일 아침 먹고 굶어서 그런가? 너무 맛있겠어. 직접 만든 빵보다 좀 두툼해서. 어차피 이 선물 같은 오늘도 직접 만드는 빵이거든요? 근데 갖고 온 거보다는 훨씬 두툼해. 먹어볼게요. 소리 미쳤다. 안에 빈 공간 확실하고. 처음에 한번 소금빵 먹었을 때 이게 무슨 맛인지 애매한데 이랬는데 지금은 너무 맛있어. 또 냄새, 특유의 소금빵 냄새도 좋아하고 바삭바삭하고 씹히는 맛 일품이고 소금 여기 발라져 있는 간 있잖아, 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맛있어. 진짜 미쳤다. ASMR 해도 돼 이거 진짜. 그것은 바삭바삭하고 약간 소금은 짭짤한데 안에는 쫄깃하고 풍성한 맛? 퐁신? 이 소금빵은 9.8점? 진짜 높게 줍니다. 전부 맛있어요. 10점 만점에 9.8점. 들어오면은 엄청 많이 팔린대요. 저는 처음에 한 개씩만 팔았거든요. 요즘에는 3개, 4개 묶어서 팔더라고. 사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너무 맛있어. 소금빵이 하나에 2,500원이거든요. 일단 300원이나 2,500원인데 2,500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역한다. 옛날 햄버거보다 확실히 차라리 소금빵을 사라. 제 의견이에요. 물론 옛날 햄버거 좋아하면 좋아하겠는데 저는 소금빵이 대박인 것 같아요. 미쳤다, 아리 미쳤다. 너무 행복한데, 지금? 소금빵을 안을 즐기듯이 드시면서 겉에를 10분 더 이렇게 먹으면 드시는 게 노하우인 것 같아, 맛있으면. 촉촉함도 느끼고, 단단한 빵 맛도 느끼고. 암튼, 맛있다. 굿. 여러분, 제가 거의 다 먹어가지고요. 미리 따랐어요. 음료를 조금만 따랐는데 3분의 1 정도? 아까 그 체리에이드 먹은 얼음 좀 남아서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따라서 약간 빨간색으로 보일 수 있는데 보시면 거의 투명색이에요. 그리고 색깔도 약간 초록색인데 막상 따르면 약간 투명색이거든요. 용기가 초록 느낌? 맛을 안 봐서 먹어볼게요. 체리 먹었다가 이거 먹은 거잖아요. 전혀 섞이는 맛 없고요. 진한 탄산에 샤인머스켓 맛 거의 안 나고 냄새만 나는 느낌. 약하게 냄새랑 맛 조금 나고 대체로 탄산이 더 많은 느낌. 그래서 제 평가는 체리보단 샤인머스켓이 더 맛있다. 포도 그 넘겼을 때 물 포도물 먹는 느낌. 그 똥 뭐라 해야 돼? 덩어리를 삼키는? 탄산만은? 그래서 먹어보니까 달고 확실히 샤인머스켓도 맛있다. 근데 저는 굳이 먹자면 캔에 있는 웰지스 추천한다. 굳이 병원에 있는 거 비싸게 사지 마세요. 솔직히 캔이 더 맛있습니다. 제 소신 발언. 이거는 점수가 체리에이보다 높아. 아니 체리에이스 제로보다 웰지스보다. 샤인머스켓은 체리가 만약에 2.9점이다 싶으면 샤인머스켓은 3.9점? 아니면 4.9점? 많이 치면 4.1점? 적게 쳐주면 3.9점. 그 정도. 평균 맛? 맛은 괜찮아요. 맛있다. 빵이랑 같이 먹으면 그게 좀 맛. 땡. 이 부분이 진짜 맛있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뿅.